1980년대에는 불꽃 같은 창법으로 조용필 씨와 나란히 가요 대상을 휩쓸었던 윤신혜 씨는 최근 TV조선 화요일음 밤이 좋아에 출연하여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때의 모습과 달리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녀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윤신혜 씨의 본명은 윤성혜이며 고향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 7월 7일생으로 일남 사녀 가운데 셋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성격은 현재의 모습과는 상반되어 보입니다. 윤신혜 씨는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무대 불안증이 있었기에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의 꿈을 품은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탈구 클럽에서 밴드 보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는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 19살의 여우를 부르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1978년에는 19살이에요 등의 곡으로 공식적으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윤신혜 씨는 높은 가창력과 특이한 헤어스타일, 열정적인 퍼포먼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독특하고 당시 유명했던 가수인 유신혜 씨와는 매치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윤신혜 씨의 목소리는 당시 그녀가 마이클 잭슨의 마리아를 부를 때처럼 매우 맑았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그 주인공의 목소리에 대해 청순하고 가련한 느낌을 원해 특히 80년대 전성기의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맑은 톤에서 허스키한 톤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신혜 씨가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허스키하게 변했고 또한 허스키한 목소리를 선호해 윤신혜 씨는 노래 부르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윤신혜 씨는 제니스 조플린이라는 가수를 특히 좋아했는데 이 가수의 거친 목소리, 자유로운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독특한 영적인 노래에 영감을 받아 윤신혜 씨의 노래 스타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윤신혜 씨는 19살 때에도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9살 때 불렀던 한 곡이 방송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중에서 배우 신성일의 대사가 나오면서 그의 노래가 퇴폐적으로 여겨져 국이 방송 금지를 받게 되었죠. 이러한 사건으로 윤신혜 씨의 음악적 표현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1979년에 발표한 절애라는 곡은 많은 이들에게 꿈꾸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부 행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래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열애는 그녀의 음색, 창법, 가창력에서 독보적인 가수임을 입증한 곡이며 국민적으로 애창되는 곡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것은 백영모라는 가수가 36세의 나이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노래에 반영되어 처절한 감정이 담긴 작품이 되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젊은 삶을 노래로 표현한 윤신혜 씨의 열애는 그녀가 1980년대를 지배하며 히트곡으로 손꼽히는 데에 이바지한 곡 중 하나입니다. 깡마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큰 성격으로 마이크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도 멀리서 놀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블루스 기반의 음악으로 장래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199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방송에 출연하며 무대에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음악계의 풍토가 변화하면서 가요 판도가 바뀌었고 새로운 세대의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그녀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설무대의 부재로 무대에서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그녀가 60세의 나이로 돌아와 인생이란 지라는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무대에 서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그녀는 여전히 강력한 가창력과 예리한 음악적 감각을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60세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무대로 팬들과 소통하며 TV 방송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라이브 카페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라이브 카페는 미사리의 준신혜의 열애로 유명하며 그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는 무대 뒤에서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관객들이 떠난 후에는 립싱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라이브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신만의 감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컬 술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 이외에도 특이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로 가지 않고 팬들을 대기실에서 직접 만난다고 하는데 팬들이 직접 만나보니 그녀의 실물이 무대에서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낮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라이브 카페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대표는 따로 있으며 그녀의 매니저인 오규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규나 씨는 그녀의 매니저로서 30년 이상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독신으로 지내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한 방송에서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남자를 사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무대 위와 아래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한 번의 스캔들로 가수 생활이 종결되었고 나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사회에서 외로이 살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가수들은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며 곱게 늙어가는 모습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결혼의 생각은 없이 현재의 삶을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 생각이 있으며 그 시점에서는 현재의 생활과는 다르게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터뷰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며 즐기는 것이 전부인 삶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후배 가수 나미와 친하게 지내다가 전화로 사귀기 시작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또한 그녀는 황해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밝히며 음악에 전념하며 평생을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살아온 만큼 지금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노래 활동과 병행하며 얻은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녀의 독한 관리와 노력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서도 눈빛은 특히나 독특하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섹시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고 매료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에도 이렇게 젊어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녀를 직접 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얼굴에 거의 주름이 없고 하얀 피부가 마치 소녀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한 방송에서는 DJ 정선희 씨와 문천식 씨가 윤신혜 씨의 변함없는 미모에 감탄하며 비밀을 물었었어요. 윤신혜 씨는 꾸준한 관리로 유명하다고 했죠.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부터 체크하고 전날 조금 많이 먹었다면 나물을 먹으며 조절해왔다고 합니다. 항상 체중과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죠. 그런데 윤신혜 씨의 현재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수상한 질문이겠지만 현재 몸무게는 40k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20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윤신혜 씨는 인간 모이를 먹고 있지 않으며 음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티스트로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며 목소리의 건강을 위해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신혜 씨는 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것 같아요. 외모만큼이나 여전히 목소리도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